일명 응급실 가자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응급실 가자. 첫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? 어, 진현아. 진현아, 나도 음해를 사지. 음해. 뭐라고? 너 나한테 애교 부리냐? 아, 아니, 나도 음해를 사줘. 뭐한 거야? 어, 약간 진한 거 같은데 얼굴에 지. 어? 갑자기 주변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고 특히 티읕 발음이 안 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응급실 가자 가자 가자. 티읕 발음. 광희. 두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? 꼼짝 뉴스가 더 맛있다. 잠깐만. 뭐야? 이거는 선수가 아픈 척하냐? 아, 진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. 안소가 연기하지 마. 갑자기 주변 사람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면 궤병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응급실 가자 가자 가자.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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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세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또 무엇일까요? 이런 이런 걷는 내내 중심을 잘 못 잡는 듯 보이는데요. 어지러운가? 어머 어머. 야, 장아 너 또 술 마셨냐? 완전 술독에 빠져 사네. 갑자기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을 휘청거린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자 가자 가자. 야, 가자. 이어지는 네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. 아이, 어, 야, 어딜 보고 인사하는 거야? 나 여기 있어. 오, 진짜 저렇게 뜨? 아, 저기 이쪽에 있지 않았어요? 뭐가 이쪽에 있어? 야, 너 눈 이상한 거 아니야? 야, 이거 몇 개 이거? 여덟 개. 두 개, 두 개. 야, 이상한 장난치고 있네. 아니, 장난이 아니라 진짜 이쪽에 계셨는데? 이렇게 눈앞에 사물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일 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자 가자 가자. 야, 가자. 이쪽으로 이쪽. 과연 마지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요? 야, 나도 찍어줘. 야, 나 찍어줘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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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아니 뭐 하는 거야? 똑바로 웃어. 입꼬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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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꼬리가. 어머, 이거 왜 이래? 이래? 아니 이러고 있어 바보같이. 어떡해, 왜 이래 이거? 이? 자신 있게 웃었는데 자꾸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서 썩소가 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자 가자 가자. 뇌졸중의 전조 증상,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. 음성 풀이는 아이들처럼 발음이 잘 안 된다. 급작스러운 두통이 몰려온다. 실제로 술 먹은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걷는다. 가끔 한쪽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인다. 자, 자신에게 웃어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. 그래서 눈치 나잖아.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. 빨리 병원에 가면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. KBS